끝나면 전화 주세요. 이거요 사장님. 예. 좀 넉넉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거 지금 썬팅이 이 띠는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제가 별다른 전화 안 드리면 그냥 내일 아침에 오시는 걸로. 내일 아침. 예. 별다른 전화를 못 드리면. 빨리 끝나면 제가 전화를 드릴 텐데 이거만 뛰는데 6시간 7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한 장 뛰는데 돈 막 고생하는 그거겠구나. 예, 저희 영상에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렇고 혹시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확률이 그런 거고. 자, 내일 그럼 몇 시쯤에 만약에 오면요? 이맘때 오시면 되는 거죠. 아, 내 오늘 밤에 끝내놓는다는 얘기죠. 늦게. 자, 그리고 사장님 핸들은 한번 보고 가시지 그래도 괜찮은지. 예, 보셨어요? 아, 이미 다 보셨구나. 오케이. 소원하니 좋네. 예. 그래요. M 핸들이 이뻐 이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일찍 끝나면 전화 드리고. 예. 예. 사장님 저한테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제가 전화가 하도 밀려갖고 번호를 기억을 못한 게 지금. 예. 자, 그러면 요게 M 스티어링인데. 비싸 이거. 뭐 하는겨? 예, 공구 챙기고. 공구가 문제 아니라 배터리부터 끊어야지. 아, 빨리 끊어. 빨리 끊어, 빨리 끊어. 아, 이거 저기 교통 관련 일하시는 분이라 트렁크에 짐 장난 아닐게요. 안전 저거 저 반도 같은 거 잔뜩 있어. 여기 빼놔. 여기다 빼놔, 여기다. 자, 그래가지고 설라문에 오늘의 테마는 뭐냐면 여러분 썬팅도 할 건데 이 차는 썬팅 집이잖아요. 그래서 썬팅 해야지. 썬팅 해야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핸들이 사장님이 차주분이 이게 차를 중고로 사셨는데 핸들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투박하다, 오케이?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핸들을 M 스티어링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자, 에어백 빼기 전에 항상 하는 거 해. 배터리를 끊어라, 마이너스를 떼라.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쏙 넣으면 끝입니다. 됐어. 자, 전기 나갔나 테스트 한번 해보고. 전기 됐어, 됐어, 됐어. 자, 에어백 뽑읍시다. BMW 정비사 출동해. 아이샤. 넌 왜 거기 있어? 너는 카메라라도 잡아. 너는 그럼 거기 레버 하나 탁 있을 텐데. 얘는 하나야. M은 양쪽인데 M하고 얘하고 그래서 핸들 저게 달라요. 옆에 포드는 쉘비건 머스탱이건 똑같은데. 야, 요것도 팔던데. 여기 이게 올라오는 스피커 그거 치시즈 가열대처럼 나오는 거. 올라오는 거야? 렉스타처럼? 얘 것도 있더라고. 얘 것도 여기. 핸들이 진짜 투박하긴 하다니. 저거랑 비교해보자. 빼갖고 왜들 M핸들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지 한번 이걸 빼갖고 한번 보자고. 아, 언제 뺄겨 아씨. 귀가, 얘는 왜 귀부터 빨개지냐? 부끄럽냐 너 지금? 응. 카메라 켜놔서? 이게 아니라요. 안 빠져서 가운데 꽉 눌러야 되는데. 이거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됐다, 됐다. 아, 이게 변태같이 돼 있어요. 애들이 뭐 드려요? 네? 저기에 꼽는 커넥터 하나 있으니까 저걸로 꽂으면 끝나. 쏘세요. 정확한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얘들은 표시를 잡아. 야, 테이프나 붙여 빨리. 있겠지. 같은 차 건데. 일로 가봐. 일로 하얀 데로. 그러니까 가죽도 달러. 에이, 좀 당연하지. 아, 여기 에어컨 바람 들어간다. 소리 들어가. 네. 안 돼, 안 돼. 그런데 확실히 느낌이 많이 다르다. 확실히. 이래서 해달라고 했구나. 이래서. 어? 그래서. 나중에 하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 카본을 바꾸는 사람들 많아요. 아, 이거 카본 핸들도 있는데 오래 걸린다고 이걸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 카본 오래 걸려. 그러나 이거 패들 생기네? 패들 생기지. 이거 근데 코딩 해야 될걸? 그냥 안 되지 않나? 그렇구나. 하나 더 있어. 하나가 더 있어. 가보자. 근데 진짜 차이 많이 나네. 어마무시하게 차이 나네. 그러니까 이게 투박해 되게 지금 모양이. 꼭 그 있잖아요, 왜 그 옛날 차 핸들처럼. M은 확실히 이 발이 얇아서 그 가죽 질이 달라. 안에 있는 가죽. 그러니까 질이 다르다고요. 아, 그렇죠. 질이. 복실복실해. 보돌보돌해. 스티치. 스티치가 M 컬러요, 이거. 파랑 하늘색, 빨간색. 가보자. 그리고 제가 잠깐 들었는데 경량화돼. 가벼워? 조금 가벼워. 딱 봤을 때 무겁. 어우야. 어우야. 한 1kg 한 1.5kg는 차이 나는 것 같아. 조금 가볍더라고. 자, 그럼 꽂아봐. 어우야.
자, 그 핸들 하나 바꿨다고 느낌 확 달라지는 거 봐, 여기가. 얘 차주분 여기 이거 카본 사, 이거 RS 사오시는 거 아니야 또 이거? 이거 카본 팔던데, 이거? 확실히 차이가 난다? 아니면 저 핸들 갖고 와서 만태가 형 저기 갤럭시 좀 갖고 와봐. 22 인스타에 올리자. 어? 야 이거 인스타에도 올려야겠어. 그냥 나란히 놓고 찍으면 되지 뭘 빼? 왜 빼? 아 느낌 보게? 아유 이 인스타 까며. 에어백 어디다 넣으셨어요? 여기요. 에어백 다 돌린 말고 얹어. 얹어만 넣어가지고 카메라가 날 찍어. 아니야 내가 딱 정면에 찍을 수 있어. 됐어. 바꿔 껴. 그걸로? 옵션 핀 있지. 핸들 바꾸는 게 여러분 어렵진 않아요. 무서울 뿐이지. 폭신폭신하니 좋다. 자 하나 둘 셋. 에어팟 터진다. 됐어. 그렇지. 자 이제 배터리 복원해봐. 배터리 복구해보시고요. 잠깐만 내가 운전석으로 가서 핸들이 핸들이 참 넓어 보이고 좋다. 핸들 그냥 대주면 좋을 텐데 그럴리 죽어도 없겠지? 왜 드라이브로 들어가냐? 뭐. 응 안 됨. 코딩해야 돼 이건. 용 코딩해야 될 것 같고 M 차들만 이게 뜰 텐데 코딩할 때 뭐 다른 기능 넣어주겠지. 이쁘다. 우리가 코딩기를 빨리 사야겠다. 이런 거 다 하려면. 자 요렇게 해서 BMW 이제 순정 그 투박한 스티어링에서 M 스티어링으로 지금 교환을 한 거예요. 확실히, 예쁘네. 확실히 예쁘네. 돈 쓸만 하네 이거는. 어우 야 나도 BMW 탔으면 했을 것 같아. 아니 요 뒤에도 지금 보면 요 윗부분에 위 말고 위는 요 가운데하고 만태가 요 뒷부분에 오돌도돌 처리가 돼 있어. 잡기 좋게 볼록볼록볼록볼록 여기 볼록볼록. 그렇지 에어백 터진 사람 이게 에어백까지 한 세트로 그 가격에 구매를 한 거니까. 자 이제 썬팅을 진행하시오. 네. 아, 여기 M마크가 제일 마음에 들어. 네. 알았어 형 차에 붙여줄게. 핸들 붙여줘. 램을 왜 붙여 임마. 머스탱에는 저기 짐마 쉐. 아, 또 아니야 나나나 뱀 붙였다고 하니까 붙여줘야지. 아니 난 뱀 붙일 거야 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BMW 그 F10 520D의 M 스티어링으로 교환을 해봤고요. 진짜 빼놓고 보니까 엄청 투박해. 야 이거 빼서 보니까 더 투박해. 자 이제 썬팅은 타임랩스로 이게 지금 썬팅이 뽀글이라 뛰기 오래 힘드니까 타임랩스로 좀 첨부를 하고 썬팅집이니까 썬팅은 돼야지 그지? 그쵸. 야 니가 타임랩스 들고 잘 따라다녀.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